거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로드 트립이다. I got a bike behind my knee. Oh no. 슬퍼. 왜요? 어디? 비벌가 있어? No one's subscribed. Please, it does look like that. 오늘은 오랜만에 일상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가 오늘 온타리오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의 first cousin 여기 뉴펀드랜드 들렸다가 오셔가지고 삼촌분이 묵으시는 호텔에서 브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플랫넷 가방도 들어줄 거예요. 되게 날씨가 좋으니까 뭐랄까 이렇게 좀 컬러풀하게 입어주고 싶더라고요. 다녀와서 LP 좀 정리하고 제가 이번 주 내로 식물 애기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팟을 사놓고 이렇게 시드도 엄청 많이 샀는데 아이고 아직 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왜 이렇게 하얗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set up the gas? 오늘은 삼겹살 디너를 할 거예요. 삼겹살 디너. 그래서 고기를 썰어 놓고 빠르게 양파랑 감자가 듬뿍 들어간 찌개까지 할 겁니다. Sure, I have like 100 flavors, but no pistachio. So I got salted caramel almond. 오늘의 디저트. 이 정도로 두꺼운 삼겹살인데 0.5kg, 0.6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7불 66센트예요. 나쁘지 않죠? 썰어볼게요. 나름 도톰하게 썰어보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비계가 너무 많은 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최대한 비계를 좀 얇게 도려낼게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삼겹살을 못 먹었었어요. 그 특유의 기름 맛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나이가 들면서 그 특유의 기름 맛으로 또 소주 한잔 하기 좋은 안주라는 걸 깨달아서 나중에는 좋아하게 됐지만 삼겹살도 준비가 됐고요. 머리를 묶고 있었어야 됐는데 딜런이 풋볼 코칭 다녀와서 바로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바로 하느냐고 진짜 정신없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해가니까 얼른 밥 돌리고 고기 굽는 거는 아마 딜런이 해줄 거예요. 저희가 아직 템포러리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아일랜드에서 밥을 먹어야 해요.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이제 고기만 여기에 오면 돼요. 빰빰빰빰빰빰빰. Looks so nice. 싱크대 앞에서 밥을 먹어야 하지만
이 정도면 코리안 BBQ 고깃집 안 가도 충분해 보이는 비주얼인데요? 맛있게 드셔라. 응. Cheers. 딩딩딩. Thank you for buying Bhutan gas and cooking 고기. Uh-huh. Thank you for preparing salads and 반찬 and you know goodies. Mm-hmm. 근데 삼겹살 괜찮은데? So soon there's gonna be 일란의 삼겹살집 in Moncton, New Brunswick. 굿모닝입니다. 진짜 폭염이었거든요. 폭염에 비하면 날씨가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어제 어머니 댁에 가서 같이 한국 저녁 식사를 하고 뭔가 되게 재밌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이 동네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마음에 들어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전체 가라지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제가 빈티지나 뭔가 시중에 없는 물건들을 찾아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안 가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알려주셔가지고 내일 딜런이랑 오늘 딜런이랑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침에 저는 세금 신고 차트 작성할 게 있어서 그 차트를 만들고 있고 딜런은 저기 뭐냐 지금 운동하고 러닝하고 그리고 같이 가라지 세일 갈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요즘에 피부가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이게 아무래도 광노화 관리를 잘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지금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걸 까먹으면 안 돼. 이게 아침에 식전에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이렇게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불이 안 켜져 있었네. 그러면 저는 일단 일을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지금은 로얄 오크라는 네이버후드에 가라지 세일을 가고 있어요. 거의 한 30개 집들이 가라지 세일 오픈을 했다고 들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막 딱히 필요한 건 없는데 그냥 구경 가는 정도? 사실 캐나다 와서 가라지 세일 가는 게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신나기도 해요. 제가 또 이런 거 구경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상하게 저는 최신 제품들을 파는 거를 보는 것보다 좀 이렇게 빈티지 제품? 지금은 시중에 없는 제품을 좀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마이 드라이버. 아이고 그렇지. 트위디 보이프렌드. 큐트. You like it? Yeah. I will take that. I will just. $20. 여러분. $20에. We got a bag. And lamp. 이거 $10였는데 마지막에 빅딜 주셨어. $5. 딜런은 예쁜 색깔의 폴로 $1 샀어요. 이제 다음 헌팅, 트레저 헌팅 하러 가야 돼. 뭔가 많아 보여. 와우. 예이. Yeah, and like it's not completely sold out yet. You know, it's still there's still lots to be sold, so I doubt it'd be too good. Like, this place has been open for 20 years. 와, 진짜 너무 더운데 원래는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데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거의 1시? Yeah, 4-1, yeah.
그래서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많이 열려 있는 곳도 없었고 뭔가 다 팔린 집들은 일찍 정리를 한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는 좀 이거저거 구매를 했어요. 이따가 집에 가서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총 산 금액이 거의 $30?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친구가 RIP 페스티벌이라고 푸드트럭들이 다 있는 그런 뭔가 페스티벌이 있대요, 다운타운에. 그래서 거기 가서 윕이나 좀 사서 집에 갔다가 드라이빙 레인지 가려고 해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가서 뭘 칠 수나 있을까 모르겠거든요. 근데 가도 돼? Yeah, it's just like there's no supervision. Like I can just teach you a little bit. 그래서 뭐 일단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나의 뉴 골프 라이프. 멍덩? 멍덩? 너무 귀엽다. We got a little tiny bit of rain. Gio got very upset. 이게 라이프야? 비가 오다가 해가 뜨는 게 라이프야? 그렇답니다, 여러분. 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끝났습니다. 여기 온 지 45분 만에.